알숭이는 동네 주민들과 수다를 떨다가 묘한 마트에서 국내산 소고기를 아주 싸게 판다는 말을 듣고 얼른 달려가서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소고기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횡재했네요. 그런데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이 소고기의 스티커를 보니 국내산 유구 호주산이라고 적혀있네요. 국내산 뒤에 호주산이라고 적혀있는 건 국내산인가요 호주산인가요? 그리고 국내산 유구는 한우와 다른 건지 알송이가 산부차이님께 물어보네요. 한우와 유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원산지는 어떻게 표기하는 건가요? 한우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종소인데요. 한우란 명칭은 국내산 소 전체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토종 품종만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우 고기는 제품에 국내산 한우라고 표기합니다. 유구는 한우가 아닌 소들 중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 기르는 소를 가리킵니다. 외국에서 종자를 들여와 고기를 먹기 위해 키우는 육용종, 한우와 교배해서 만든 교잡종, 젖소수소,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 등이 유구에 포함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수입해서 6개월 이상 키운 소도 국내산 유구에 포함되는데요. 호주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운 소가 국내산 유구, 호주산이라고 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구는 젖소라고 알고 있는 홀스타인종 얼룩소인데요. 유구로 키워지는 홀스타인종은 젖을 짜는 젖소암소와 달리 한우와 같은 조건에서 사육되고 한우보다 성장이 빨라 일찍 도축되기 때문에 한우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산 소고기라고 부르는 고기는 유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유구는 한우를 제외한 나머지 소들로 고기를 팔 목적으로 한우와 같은 조건에서 사육되고 송아지를 수입해 6개월 이상 키운 유구도 국내산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